그때요. 남은 부산은 남은 부산은 아이고 콧물이 막 나온다. 바빠갖고 한둥 두둥 여러 둥내가 지내갈제. 이번 둥내는 서울 남산골 사시는 변학도씨가 내려오는데, 이 양반 성품은 욕심 많고 탐 많고 호주 호세 가는 걸로 각 곳마다 봉변이로되, 정세가 갑구요 세도가 좋았기로 남은 부사를 또 되었겠다. 남원에 내려가 선치허려는 뜻이 아니라 성춘향이가 망고 절색이란 말을 듣고 춘향이를 보기 위하여 남은 부사를 내지 가는데 신은 행차가 또 되었겠다. 신년 마저 내려갈지 벌려 맵시 천이 좋다 모란 세금 의완자장 이 활개적 벌려 일등 가보유랑 난마들 그렇게 싫었다. 기큰 사령 청창호 뒤차자비가 힘을 주고 범천지 다은내 남대문 바성 내달아 칠패팔 내 정탑의 다리 아야국계를 넘고 자우산천 둘러보 화랑존서 만화방차 버들 부룩부룩 양묘청청 녹수진경 만산하 정주 흐늘거리고 내려와 이방수배 형이 도인 급창나주리 옹이하야 권마서 벽제서 우리 태고치 밝은 날을 요순치 닦은 길로 제비식이 말을 타고 신이 다웠다. 아부야 네 말이 낫다 말고 내 말이 좋다 말고 천마도 잡아들고 체질천 정품지로 이시방으로 치 말고 돈도지 저러버려. 신형극장 거동고소 키 크고 길 잘 긁고 맵씻고 어여프고 영이한 저극장 징계만 그는 대모간 자주 덩줄 다어려서 가는 양태 평포리 갑사가 끈을 넣게다 한입 지우러 빗수있어 전배자 전토수 불해동 것에 방패 전리 앞자랑 뱁시 있게 뒤로 돌쳐 잡음해 비단 쌈지 천주머니 은장도 빗시 있자 비비바질 새질 보선 사나 절신에 얽게 신고 절백과 자유지 조롱다지 호두러졌다 자후극차잉해 청장줄 거쳐 잡고 활개화 종종 걸음치며 이놈 저놈 나지 마라 전배굴로 호사오 들러그로 번거지 남일강단이 알을 올려 날개 농접 떡붙여 통굴기 제공제 북부지서를 달아서 성정진도 주막같은 미라도 양이 밑에가 빛이 나고 천은맥이가 문득제 삼세수 건 따라 바람길에 벌러 소리 좋은 망망울 걸음 따라 밀기를 채리는 꼭두 부채기선 햇빛에 버뜩버뜩 우염을 도둑으로 예희기로 예희기로 토인한 쌍착절리 마상대 그 이로다 경계 중청도 지대에 전락의 명을 들어가 백사의 연명하고 영문의 얼복까지 동고방으로 중하 우수욕을 다다름 이치 쌓아서 지경 아꿈 별가미리 감색이니 부금 홀리고 날 홀로 대령하라 청파조 자수별감수교 아두
백보고 백반이 다 거동고 배월만 끊어 주어 매져 옷간자 자주다 앞을 매져 졸라 매고 세물이 급하가 소위 솔케 저 기알탄 거를 바쳤어 지난 한나 자라 철이 진자도 대국이여 철령 백피씨 입자 흐를 흐리고 내려 올때 일등명기 기생들 최단자 잡절리 김치 말을 타고 생규 앞에 가는 것도 할일 없는 선조로다 일등고이 청졸류 앞팀마 피가래통 지소각강정 용두머러 북장구 떡궁구저 해금저 뒤피소리 영채가 졸로 난다 수성장 가문이라 청두길을 걸어난다 청룡동랑각동북가 청구투 정동암 주장남동강 남서강 홍구천 남문항 백구서북강 산항강 백구투 백문항사 형무북동강 서북강 흑구투 호주함사 함시코미 군두항 호주함사 항남사 정함사 발함사 세암두상 고둡상 최강사 연기둡상 좌간이 우연 정중우 집상 집피간이 둡상 총로 진열 둡상 자마도 이끼오 자운해주리라 둥탱 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고마중마예 소문도를 종종 허구대민도리고 침피오 우신도 진난이라 청파수 양수 매겨 칠청 조금열 칠십마물 놓칠말 돈돈이 저렇구나 후배사령에 큰난 양이 없느냐 앞뒤 주민은 훨씬 치고 허나금 침 어떤 말이냐 에라 이놈 대포주방 부일성 하라 뿡 사처에 들어 개파고 객사의 연명한 후 동원의 좌관하니 포진등물 차담상에 없던 허기가 절로 나갔다. 세사 또 내려오면 의뢰 육방 정보를 하년 후 기생 정보를 하는데 이번에 오신 사또는 춘향이가 망고 절색이란 말을 듣고 춘향이를 보기 위하여 남원 부사로 내려오신 분이라 춘향 보기만 급급하여 육방 정보는 3일 후로 미루고 기생 정보부터 하야라는 영이 나니 노방청이 분요하여 고장이 쌍창 앞에 엎드려 기안 패고 차례를 부르는데 행솔기 월선이 월선이가 들어온다 월선이라 흔 기생은 기생 중에 논 일양순데 청산자락을 가득 걷어안고 아장 아장지를 오더니 대뜰 아래 나오시간지요 예 등대 저항고 마땅지만은 좌우진태루불난다 우동산 병원이 병원이가 들어온다 병원이라 흔흔 기생원 기생 중에 눈 삼양순디 홍상자락을 거듭 거듭 세류 흉다.
당구양고 가름벌거려도 이게 찌그거려 대뜨라래 나무시 앉어 예 등대 나호 저항고 맞던 진본문 겨우진태 난다. 여봐라. 이대로 부르다가는 이달 안에 다 못 보겄다. 자주자주 불러내라. 오장이 한 장단에 둘씩, 셋씩 막 주서 부르는데, 초농이, 산농이, 산농이, 연농이, 진농이, 미용이, 개용이, 동, 산농이, 수옥이, 무럭이, 부향이, 매양이, 단행이, 냉이, 초행이, 주행이, 월행이 나오, 월행이 나와! 향자 가진 기생 석대 한꺼번에 우 들어오니 사또 마음이 으쓱하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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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오는 기생들은 이름도 잘 못 들었고 얼굴도 잘 모르겠다. 얼굴 볼 만큼 몰라라. 기생들 등 밀려 나가면서 저희끼리 하는 말이 험상스러운 여러 다 사또도 다 보겠다. 무슨 여러 처음 거를 이렇게 한다냐. 노수강 기생 깜짝 놀라 여인이라 시끄럽다. 사또 알면 큰일 난다. 오라마 오고 가라면 가고 촌에서 배날은 마누라 다니듯 오락가락 이보자. 먹기는 호장이 넉자 하도록 그러는데 좋은 모 양대선이 우선옥이 추농이 사군불견 판놀이 독자유왕흑금선이 어주 축수 홍도가 왔느냐 예등대 거였소. 8월 무용의 군자룡 안난 축수 홍유근이 왔느냐 예등대 거였소. 9월 9일 용산원 소아초식 국화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오동복판에 검은고 시르렁둥둥 당급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장삼선매를 떡을 달리고 저정거리던 무선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연축비 화담분여 남남지상 비연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암양구동 그 월향원 소식 전투매화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반경태 구름 속 높이 놓던 학선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아들을 낳을까 바랬더니 말은 나를 낳았다고 섭섭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이산병오기 저산병오기 양병오기 다 들어왔느냐 예등 기생정보 다 한 줄 아려. 에 그게 무슨 소린고. 이거 우리의 준향이란 기생이 있다는데 정보에 불참이 웬일이냐. 황송한 말씀이오나 춘향은 퇴기 얼마 달이온데 제 본심 양반의 기출로 대비 놓고 물러나와 여공만 승상하옵다가 전전 2등 사또 자제 몽룡씨와 백년가양 매진 후 제 집에 수절하고 있사오니 기생이 아니옵니다. 사또 그 말 더 멋지게 할고 그 희한한 말 듣겠구나. 그래 춘향 어미가 있다 하니 춘향 어미를 불러라.
춘향 어미를 불러놓고 내가 춘향무라지. 네 딸이 천하일색이라고는구나. 그래, 우간자제에 유하여 수제를 한다고 하니 젊은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부당하지. 내 또한 내 행위 없기로 저를 피단 별장으로만 알겠느냐. 그도 그려 허려니와 허다한 좋은 세간 제가 모두 찾아올 것이요. 기를 게 뭐 있으며 지요. 너까지 사소한 청을 대니 이런 때 후번을 생각해라. 일생 좋은 때가 오는 법이 없느니라. 춘향어머였자오대 말씀 여쭙기는 황송하오나 변변치 못한 딸 자식이 천전 이등사또 자제와 백년가 약을 맺이누어 수년을 코집었니 아무리 엄미라도 옳게 흔한 딸 자식을 어찌 그렇다오리까. 그런 눈구마옵소서. 글씨 그리하기에 저를 기특다 하지야. 나도 한번 알아두면 그 사람과 같이 섬겨줄 테니 그 안이 가상하랴. 그러고 어미 말을 어찌 안 들을 리가 있겠느냐. 잘 달래어 보아라. 그때여 춘향무는 집으로 돌아올 때 춘향이 조금이 생각해 보니 저희 모친 부른 일이 분명 제 말인 듯하야. 못내 염려로 기다릴 적에 저희 모친 돌아오고는 어째서 불렀을 때겨? 네 생각해봐라. 늙은 나보려고 오라고 했겠냐. 사또 네 말을 하는데 사또 괜찮더라. 형세도 갚고요. 자 부자니까 내만 갚으면 도련님 생각 말고 제 사또 수청들면 애미 신세도 팽끗더라마는 네 생각은 어쩌냐? 어미 어머니 별슨 말씀 다르요. 내가 기생몸이 아닌데 사또 수청이 무엇이다요? 그러면 사또가 너 한번 보려다가 안 보고 그만 말썽 싶으냐? 아, 죽으면 죽지요. 너 참 매우 독하다. 너 때려 너 때때려 해라. 이튿날 조사 끝에 준양모 동원에 들어가니 사또 은근히 기다린다. 오 어서 오너라. 그래 조반을 먹었으며 첫째 네 딸이 뭐라거든요? 만폐불청합니다. 마폐불책 그럴 줄 알았다. 수년 수절하던 사람이 한두 마디 허락에서도 춘향이라 하잘 것도 없지. 다시 달래어 봐라. 이렇듯 춘향물을 시켜서 아무리 달래어도 안 들으니 내는 자 화를 내요. 자 이게 사또께서 춘향 잡아들여라. 에이 불로사병이 나간다. 사령 불루가 나간다. 산소 탈환가지 남일공단에 안 울려 달육자를 떡 어책의 세자라 군복 남자 백띠엔 중중중중 흐리고 나간다. 안하였다 이에 김본수야 왜 부르느냐. 안하였다 박태두야 무엇하냐느냐. 걸렸다 걸려 가극은 누군가 걸려 춘향이가 걸렸다. 옳다그 전하 괘씸하년 양반 서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초대로 보고 당연만자자을 고표만이 너무 많더니만 잘되고 잘되었다. 사나운 강아지 밤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넘느니라. 니나 내나 일본 사정부는 넘은 제기업의 애를 모르리라. 뭐냐 뭐냐 협념하라. 청방청 아랫목에 늙은 사령 누웠다가 야하더라 내 말 들어라.
잣돈 인순부 내려 춘향을 잡아오고 오래쓴 춘향은 화용을 태 사조 수청을 들게 되면 무죽음이 날 것이니 조심하여 모셔오느라 사령관이 듣지 않고 설렁거리고 나간다 삼문 박상 나서서 영주 가득을 지냈다 무작조 다리여 우뚝 서 안하였다 이에 춘향아 하고 부르나는 소리 해는 원사 전혀 정그럽게도 들린다 사또 본부가 지영 허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이렇다 소실이 멀컥게 들어가는데 그때여 춘향이는 살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무런지를 모르고 외로운 벽에 위에 벽만 안고 홀로 누워 심상사 깊이 든 울음으로 세월을 보는데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불현님 찾아갈까 보다 의하여 모두 신고 하나도 뛰어넘고 구름도 뛰어넘는 동설경국에 이미 오셨다 하면 나는 쉬지 않고 가련만은 야속하신 도련님은 가시더니 여영 있고 일정 수사가 둔절하네 하늘어 진 여성은 은하숙과 맡겼어도 1년 1도 복은 만원 우리님 계신 곳은 무산물이 막혔던디 가시더니 모두 신고 이리 한저 올째 향당이 뛰어들어오며 애기씨 애기씨 이 사령들이 막 떠들고 나오면서 애기씨를 부르니 무슨 야당이 나는 기분이요 준하이 이 말 듣고 그럴 줄을 내 알았다 줄이나 받으리라 지자다리 일들 유문사로 이리저리 문희력을 받으려고 불라매고 문 밖으로 나오면서 김본순의 아저씨 박해준에 오라하니 이번 신년에 가셨다더니 누구나 시단혀왔나 야소고곰 내 운전을 지내며 밤은 줄이 벌려였으니 어디오소 이리오라면 들어오소 이렇듯 춘향이가 그저 사령에게 사령할 일도 없으려니와 사또 춘향 혹하는 마음 사령을 불러서 춘향 잡아오라고 했으려고 그저 이
사령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말이 이래저럴 때 사리 조방청 기생들을 불러놓고 너희 중에서 춘향을 불러올 누가 없냐 하니 행수 기생이 썩나서며 담담하고 거짓말 섞어 떠들며 나가는 행수 기생이 나간다 손뼉을 땅땅 뜨다니면 정절부인 아기씨 수절부인 마누라야 이만한 정절도 어디가 없으면 너만은 수절도 나도 있다 조그마한 돌로 하여 육방의 손부홈 갑천부모이기 다 죽어난다 들어가자 나오더라 준향이 기가 막혀 아이고 주부 행수 형님 날과 무슨 혐이 있나 사람을 부르면 고이 부르제 하지 없다라 운마디 털도 뱅뱅 들어가버리나 들어가자면 들어가지 내가 무슨 들어온 현지 있나 울며 울며 들어갈 때 입든 후보 항시태도 할일 없는 일생이라 상문권을 당도하니 번대 같은 불로사령들이 춘향을 꺼버거드려 행수기생 춘향 현신이오 사또 영창을 시열고 보더니 그래도 옹불리게 생겼구나 자 되었다 그래 저런 절대 미소로 웃봉지를 띄었으니 내가 그때 어찌 뭔지 몰랐던가 볕이 뜨거우니 춘향아 너는 협방으로 올라오니라 춘향이 올라가 아미를 숙이고 요만하고 서 있으니 사또 욕심이 돼봐라야 내가 이몽룡시 수절한다지 극장 가서로운 일이다 너 같은 미색을 그냥 방 가진 뒤로 그냥 두었을 리 없으니 더 세겠느냐 관속이냐 건달이냐 고로이 생각 말고 바른 대로 말해라 춘향이여짜오대 처분 장녀요 소비양적이라 삼계자 목은 가망등순이요 노루장관은 인계가절이라 일러스되 첩의 천성은 유난하와 그간 기아비를 받들고자 뜻이 온데 하물며 유탕하미 수리까 그런 본부 마옵소서 내가 얼굴 보고 말 들으니 안팎의 일생이로구나 인물 좋은 것이 철행이 없건만 저 얼굴 옷 같은데 그 마음마저 이생이로구나 네 마음은 기특하나 이 도령 어린아이 본댁에 올라가서 휘가에 잠가들어 과거 국제하게 되고 되면 천리타야 잠시 장난 네 생각인들 하겠느냐 너야 생각인들 하겠니 너도 고서를 읽었다니 고서라 얘야 옛날 예양이는 최초부 수절이라 너도 나를 위하여 수절하면 예양과 일반이니 오늘 것도 의곡당장 꼭게 하고 어? 이렇듯 달려도 끝내 거역함으로 사또가 으르면 되면 을러보면 되면 될 줄 알고 으르는데 수절 기생의 딸이 수절이 부당하지
춘향이 그 말이 철이 나서 뜯게 누워서 보아 그러는데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기생의 자식은 중요도 없고 열려도 없단 말이에요. 진주기생 안부인 충절도 유전하고 안동기생 일지홍이 산절영문을 세웠으니 어찌하여 중요도 없고 열려도 없단 말이오. 사또님 전 소녀원정 다시 금마리이다 총기하신 성덕으로 이래지 모르시오. 무련 남녀하고 신체 팔부는 모닌전 태어나 심정원인난 천지어 떳떳한 줄 소녀지 무하는지라 심정이 불춘하고 비철비 무정하면 악마대의 귀신이니 죽이거나 살리거나 저분 대로 하옵시오. 아, 또 그렇게 심하냐? 아주 대분이 들으시면 그대로 하겠구나. 이만한 년이 자칭 수절 중절 대당만 살아 네 죄가 절절 가통이라. 정장하에 지금 이 청춘은 속절 없이 아주 대부인 들으신 아주 기절해갔다. 순양이 말이 철이 나서 늦게 누워서 포화 그러는데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사또님은 들으시오 충신은 불사이구지요 열지옥을 명이구절을 사또는 너희 모르시오 사또님 대부인 수절이나 춘향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데 수절에도 상하가 있소. 사또는 구군 예불행하여 도자기 강성하면 부인군을 상기라오. 마오마오 그림마오 유력지르그림마오 사또우 충성이모 일로 보아옵나니 역신풍은 사또우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마는 수절분열 억탈하람이 이민부모 도리절차 적당하다 하오리까 해절하라는 부정남녀 철지부심하옵니다. 사또 이 말에 어찌 부인났던지 당근이 왈칵 벗어지며 대관의 목이 싹 와라 아래 턱을 달달달달 떨면서 부은김에 당신이 사령을 부르겄다. 사령 잊어버려라 골방의 수청도 이 마르르르 달려들어 춘향은 머리 채로 흉칭지 감아들고 급차 춘향 자원 내리라 하신다. 벌떼가 뚱굴려 사령 달려들어 춘향은 머리 채로 젠전전전전 휘칭지 감아들고 화신도로 동원들에 동대니 저 잡아 내렸어. 형이들라 형이는 쌍창어태오 둘이오 벌벌벌 들고 있을 적에 볼때 같은 굴로 사령 전후 좌우로 늘어섰거든
이제도 못 들을까? 죽어도 못 듣지요. 도마 위에 오른 고기가 칼을 무서워하오리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좋은대로 하오시오. 내 전연을 형틀 아래 올려매놓고 죽어도 좋다는 다짐받아 올려라. 형님가 다짐을 쓰녀 누워 분양 분부 모아라. 너는 여인신이 장가 소부로서 관정 능욕을 했다니 살기를 바랄까. 에이, 다짐받아 올려라. 토인에게 주니 토인 집어 올리거나 춘향의 그때를 받아들고 벌벌 떠는지 죽기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한양삼청동이 몽룡씨 못 보고 죽을 일과 70당년 노모 앞에 죽을 일을 생각하니 사지를 벌렁떨고 한일자 범심자를 두두두 끄고 붓대를 내 던지는구나. 고인이 죽었다. 이걸 받아보든. 에이, 자, 샤우, 괘씸한 자, 지독한 여인과 인연을 형탈 아래 올려 매놓고, 야, 각별치 하지, 사령 분부 모아라. 만일 인연을 헐장을 했다면, 네가 죽고 남지 못하리라. 없어서 저만은 년을 무슨 사정을 두어릴까? 그 행을 없어서 직장 사령 다우동 도와라. 가설 뒤로 왔다. 차차 쓰고 부르한 판을 벗어온지도 형장 하나룸을 탐수옥 안으다가 형틀 앞에 털털이고 형장을 들어서 굴르는구나. 이놈도 잡고 뜨끊는 척 저놈도 잡고 뜨끊는 척 손잡이 좋은 놈 골라지고 형치하라 형치야. 내후쳐라 예아 내력은 놓니 부러진 형장까지는 공중으로 태뜰 아래 따라지고 주냐는 이는 정신을 잃어 아픈 내를 참노라고 송곳니만 아드득 물고 사또는 분이 나서 천나부터 고찰한다 이래 회절하니 허리 회절이여 회절이 무엇이오. 일순왕군 이별 후
일부 설명을 하는데 일평 단신 마음 일시시각으로 변하리까 가망 없고 못해지어 둘째 나설 따 이제도 이제도가 무엇이오 이부 불경 청구절량 이비 사적을 안 흐르거든 분안군을 섬기니까 가망 없고 못하지요 셋째 나설 딱 삼가해 조심하라 조심이요 조심비 무엇이요 삼생간자 매진 어냐 지우들 모르시오 삼십도 형장 말고 상군님들 어쩌리까 가망 없고 안 되지요 넷째 나설 딱 사실을 돌아봐라 사실이 무엇이오 사실을 이겨 사대 부근에 나갈 또 그만 보더니요 다섯 나설 또 오행군지를 모르느냐 오행으로 생긴 인생 오륜을 생각하면 오매불마 우리 남군 그만 못하지요 여성 나설 나 육신을 돌아봐라 육신이 무엇이오 육국을 달래던 임장의 구별 이래로 가망하고 무관이오 일곱 나선 지청지하의 장발이란 말이냐 실감지역 없는 사람 죽일 일이 웬일이오 여덟나선 딱 밝거라 매우쳐라 발도방대 가까운 수령 팔조목을 모르시오 가망 없고
무관해요. 아홉 나설 딱 보고 사정무안 하니 사정무안 겠소. 국간장 흐른한 눈물 부정공간 우리 성상 지을예리 파이 없소. 열째 나선 딱 신분 조심하라. 조심이요? 조심이 무엇이오? 직접 가지지만은 소지에 땅을 이래도 가망 없고 무관이오. 열단 선선 내린 눈이 실보에 밝은 탈이 구름 속에 들 거구나. 여보 사돈이 소녀들 이리 말고 살지 종지 등지라 그려요. 아주 박살 죽여주면 혼비 중찬 높이 나라 삼천 올라가서 이봉정글 보건내다. 이리 앉으부둥을 쪼고 앞뼈뜬 형이 도둥불 매질하던 직장 사령도 돌아서서 발톱 툭 두르며 군복자라 그러다가 눈물 흔적어 씻으면서 못 얻었구나. 어떻겠네 사람의 자식을 못하겠네. 향문지우로 허울무릇 수십 년 해도 이런 매질은 처음 보았네. 이렇다 사령도 매질은 사령도 이렇게 그 사또가 염만하고 보다 그거 동물의 딸령 이러구나. 자령지 지독 전혀 갈 것을 금카치오 오게 하고 가라. 이래 놓으니 늦게사 춘향무가 듣고 춘향이 매를 맞고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하니 아이고 이거 웬 말이여 춘향이가 죽다니. 없어지면 자빠지며 허둥을 세워 들어오더니 춘향 앞으로 죽은 딸을 모아 안고 아가 춘향아 애미한다. 춘향아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남은 없네 삼지천 43년 장경에게
내 딸 분양모로 온다. 이게 웬일이오? 자기 분양모 사또와 배우르르 여보 사또니 재난 것으로 저런 게 그게 운상제가 되어 이 황물이 웬일이오? 나도 마저 죽여주오. 아이고 여보 사또 일십당 여들겠더니 저걸 믿고 사는데 이 죽음을 시키다니 나도 마저 죽여주오. 사또 요만하고 보더니 모두 그 동물에 딸려 저녁 먼저 몰아내라. 춘향모 등밀려 나가고 저녁을 옥에다 가서 하우각 시켜라 해놓으니 춘향이는 형틀 아래 풀어놓으니 형틀 아래 떨어지는구나. 향단이가 춘향이었고 춘향모가 칼머리에 드는데 여러 기생들이 이 소문을 듣고 들어오는데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행수 기생이 들어오더니 어따 이 사람들아 죽었다네 죽었어. 죽었다니 누가 죽어요? 춘향이가 매를 맞고 거의 죽지려 한다. 아이고 불쌍하고 아까워라. 난행아 오랭아 세양을 갈고 정신만 가라라 서서 들어가자. 이렇듯 들어가며 항녀를 따라 부르는데 아이고 동생 아이고 형님 아이고 조카 무슨 죄가 찌개준 그저 이 황무리 웬일인가. 또 어떤 기생은 처세를 따라 부르는데 아이고 삼천동 아주머니 이 죽음이 웬일이요? 또 어떤 기생은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 얼씨구나 절씨구야 얼씨구 절씨구 지화제하존데 얼씨구나 절씨구 여러 기생들이 책망한다. 아이고 전전 미쳤구나. 첫날 현미가 있더라도 사람이 죽기가 된디 네가 춤이 웬 춤이냐. 몰랐네 몰랐어 자네들이 내 속 몰랐어. 진주기생 동계시 평양기생 개월량 청주기생 해월부인 삼중사에 들어있고 남은 내 우리 더러운 이게 되어 이었는데 쓸 데가 없었더니 춘열려 춘향 나와서 현판함에 현판 걸고 열려품에 땅이 이런 경사가 중해거든요. 얼씨구나 절씨구 우리들은 남은 기생으로 그저 아무 일도 없는데 춘향 같은 열려가 나서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으면 이런 여사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제 합존데 얼씨구나 절씨구 자네들이 내 속 몰랐어. 몰랐네 몰랐어 자네들이 내 속 몰랐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서 다음 허라고 기별이 왔으니 우리 잠깐 쉬어서 가자. 우리 고수 팔도 아프니 좀 쉬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따 여러분이 많이 오셨어. 저는 천 명이 오나 한 분이 오나 똑같습니다. 마음이.